우리 목화 토금제 목부터 봐요. 목. 자, 목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요것을 이제 전서하고, 그러니까 각골문자에서 오는 거하고 설문해자에서 나오는 거. 그두 가지 항상 내용이 할 때는 두 가지를 해주잖아요. 각골문자하고 설문해자하고. 그럼 그때 모양을 보면 알아요. 이게 각골문자는 좀 조금 날카로운 부분으로 나오는데 이런 거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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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이렇게 글자가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게 있어. 나무목자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해줘도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단순하게 써줄 수 있어요. 나무 목자는 이렇게 봐도 느낄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이걸 기준보다 이 설문해자 기준이 더 편해. 위에 게 있는 게 요게 줄기예요. 나무 줄기. 나무 줄기. 포괄적인 나무를 보세요. 이렇게 조그만 나무들, 큰 나무도 있다고 보면 나무를 줄기를 보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자, 이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게이 줄기가 있으면 맨 위에가 뭐예요? 가지죠, 가지. 나뭇가지. 줄기 옆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는 뿌리를 볼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놓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놓으면, 이게 땅하고는 좀 상관, 좀볼수 있지만,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일단 나와요. 이렇게. 이게 나무 가지, 줄기, 뿌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토 같은 경우는 이 나무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역으로 볼까요? 요거를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도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였어요. 두 가지로. 그럼 요거는 밑에, 이건 위죠? 요게 나무 모양이야, 나무. 목의 모양이야. 이걸 기준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미토의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미토는, 이게 원래 이제 설문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또 하나가 돼 있어요. 가운데. 그러면 나뭇가지가 있죠? 그 안에 이렇게 하나를 더 줬어. 나무 가지를. 그래서 뭐두 가지를 해석하는, 뭐 스플림자식으로도 해석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만미자로도 해석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일단 나무목자를 안 상태에서, 아까 이게 없는 상태의 나무목자 형태, 안 상태에서 이게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시해? 나무목자를 쓰면 이렇게 쓰죠, 아까? 그죠? 이게 썼어요? 여기에, 여기 짧게 써줬어요. 짧게. 이제 좀 이따 길게 쓴 거하고 짧게 써야 돼요, 이거는. 길게 쓰면 끝말자가 돼요. 말자가 된다, 말. 밑자가 아니라.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뜻이 뭐냐? 이제 미라는 음은 됐죠. 미 무슨 미자냐? 안일 미자라고 우리가 통상 안일 미자라 아니다. 근데 이건 부정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니 불뭐 이런 거 있죠.
부정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 말, 물. 근데 여기서는 이게, 여기서의 이 밑자는 덜 된 거.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이런다. 아직. 아직. 미쳐.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네, 네. 아직 아니다. 아직. 앞에 부분이 들어가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여기서 이만큼 가운데 가지를 넣어줬어요. 다 자라지. 아직 그러하지 못하다. 이렇게 아직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아니라는 의미, 너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넌 아직 모자라. 거기까지 다 오지 않았어. 이런 의미의 미자예요. 그래서 뭐, 미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왜?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미래라는 어휘가 나오는 거예요. 잘 몰라. 아직 100%가 아니라. 아직 미자야. 아직 아니다. 대부분 그 뜻으로 다 가요. 대부분 다. 그리고 이 글자가, 예, 한자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요. 한자의 의미. 아직 아니다, 그러면서 이 글자가 몇 개가 더 있냐면, 이제 이게 합성될 때, 아직 아니다는 개념을 딱 갖고 있으면서, 자, 나무 목자의 의미를 안 한 상태에서 덜 자란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예, 어휘로 보통, 글자에서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맛미자로는 맛보다 할 때 맛있죠, 맛미. 그래서 원래 만미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만미 맛보다 음식이라든가 기타 요거를 이제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합성이 되면 이 미자는 만미자 들어가면 이거 하나고 미라는 의미는 이거 하나고 나오고 대개 매자로 매라는 의미가 매 가로를 치면 여기다가 매로 가는 매 근데 해일자를 써 어두울 매자가 여기 이렇게 가로를 쳐줄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해일자를 쓰면 어두울 매자야 몽매하다 하는 게 해가 아직 아직 밝지 않은 해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눈목자를 써. 이것도 매자예요. 눈이 어떻게 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아직 못 보는 눈이야. 눈이 어두울 매자예요. 자, 이건 이제 자전차 좀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를 합성을 계속 시켜요. 이런 오매불망이라는 어휘 들어본 적 있죠. 오매불망할 때 예. 차나 깨나 그 깨지 않을 때 잠잘 때 그럴 때 여기다 이제 움찜염자다가 이렇게 쓰는데 그리고 요게 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뭐야? 아직 잠잘 매자예요. 아직 깨지 않은 상태. 그래서 매자가 한 이게 한 10개 이상 만들거든요. 매라는 음으로만 나와. 매라는 음으로만. 근데 글자를 많이 만드는데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 미자라 그랬잖아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미자예요. 못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걸 합성시켜서 해석을 하면 돼요. 음은 매자다 그러고. 됐죠? 그래서 요 글자가 매자라는 음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고선 어휘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한자 공부하기 좋은 글자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이제 명략에서 쓰는 십이지지의 의미로 가차돼서 왔지만 한자 만들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미자의 의미는 알겠죠? 한자의 의미를. 그리고 명량 용어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있어요. 끝 말자. 말 끝. 이거는 아까처럼 밑자는 위에가 나무 목자에서 짧았죠? 이건 길어요. 끝말이에요. 이거는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렇게 이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죠? 이자가. 근데 끝말자는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 없고 이 나무 목자에서 이렇게 위로 가요, 위로. 이 요거는 뭐하고 합성된 거냐면 윗상자하고 합성된 거야. 윗상자하고. 그러니까 이 나무 목자에 윗상자가 합성이 됐어요. 나무 위에 가지 위에 딱 꽃에. 그래서 말자야, 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미자처럼 합성이 되면 뭐 좌변에다가 물 숫자를 넣어준 거나 뭐 이렇게 하면 또 말자가 돼, 이거는. 이것도 글자를 많이 만들어요, 말자라고. 자, 그러면 이제 끝, 말의 의미가 알겠죠? 맨 위에, 끝에. 미자하고 차이가 있죠? 덜 자란 거하고 다 자라서, 끝. 잘랐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사실은 오늘 이것만 배워도 한자를 한 거의 50자 이상 배우는데요. 거기다가 어휘는 더한 어휘를 내가 알기에 어휘가 한 오늘 배운 거 갖고 어휘만 해도 한 300개 어휘가 돼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미자를 할 때 강요를 해주는데 이게 나무목자라 그랬어요. 이 글자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자야? 본자, 근본 본자.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글자에 여기에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태, 한일자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래아자, 아래아자. 나무 목자에다가 아래아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밑에 있는 뿌리를 얘기합니다. 삐, 밑에, 바탕. 예, 예. 그래서 아까 끝말자는 위에가 윗상자고, 밑에가, 본자는 밑에가 아래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 중에서 많이 아시는 어휘 있어요.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거 들어봤죠? 본말이 전도됐다. 바뀌었다 그러잖아. 본말이 전도됐다 바뀌었다 그러니까는 예, 끝에 시작 본말의 의미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거는 알겠죠. 미본 아 미말 본. 예, 근데 말은 윗상자, 본은 아래하자. 글자도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자가 총음이, 한자의 총음, 우리 훈민정음의 총음처럼, 한자의 총음이 보통 내가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나오냐면, 518자. 내가 이거 5.18이라 그러는데, 이거 광주 사태라고 하면 안 되죠. 광주 사태라고 하면 안 돼. 민주화운동의 그때 당시 내가 찾아볼 때는 음이 518개였어요. 한자의 총음이. 가부터 시작해서. 가, 각, 가, 개, 뭐 이렇게 나오죠. 가, 우리 한자 음. 한자 음 여기 많은데, 그 중에 아, 한글 음이. 근데 한글 음으로 한자 쓴 걸. 맨 마지막 힐까지. 가부터 시작해서 힐까지. 그게 518음이 나옵니다. 지금 좀 더 나와요, 지금. 518보다 더 나오는데. 이 음에서
본이라는 본, 근본 본. 근본 본. 이 본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글자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휘 중에 본이 앞으로 오든 뒤로 오든 한번 아는 본의 음을 다 해봐요. 각본, 본가, 본질, 본적, 아는 거 다 돼봐요. 이게 어휘가 되게 많아요. 한 300개가 넘습니다. 어휘가. 어휘뿐만 아니라 한문, 한글 그 어휘하고 한문의 문장이죠. 거기서 본자만 들어가면 이 글자밖에 없어요. 고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냐. 자, 본가라고 쳐요. 본가 그러면 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본을 기준으로 해서 직과자를 쓰면 되죠. 그죠? 여기서 본을 앞에다 놓고 가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휘가 되게 많아요. 가부터 시작해서 본으로 시작하는 어휘가. 그죠? 또 아는 거 되게 많아. 한번 해봐요. 얼마나 알고 있나. 본에 대한 어휘가. 예, 또 본적, 본성, 별모 다 가부터 시작하면 히읗까지 엄청나게 나와요. 그죠? 근데 이거 한 글자밖에 없어요.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가본, 각본, 뭐 더 있겠어요? 근본, 기억부터 시작해 히읗까지 다 해봐요. 이게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치면 어휘가 3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한 글자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본자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어휘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300개 어휘를 공부한다고 치면 그 중에 반은 됐다는 거, 150개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본자 알았으니까 나머지 것만 하면 되잖아. 직과자만 하면 되잖아. 본가 그러면. 이거는 왜 공부하냐? 아는 걸 또 공부해. 그죠? 거기다 이 글자는 나온 목자의 아래 아자가 합성된 것까지 알았어. 글자 유형까지도 알았어. 이 이상 없어요, 본자는. 뜻이 합성된 게. 고로 이거 아는 순간 어휘력이 무지하게 풍부해지는 거예요. 거기다 글자의 합성 관계도 각걸 문자부터 해석이 돼 있어. 응? 수천 년 전의 글자까지. 이게 어휘력입니다. 그리고 한자 공부를 할 때, 아, 근본, 이 본자가 무슨 뜻이었구나. 뿌리였구나. 바탕이었구나. 뿌리라는 개념으로 가서 이 근본 본자의 뜻이 많습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훈이 많아요, 훈이. 훈이 한 10개 넘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 생각해 보면 다 나오지 뭐. 나무 밑에 아, 뿌리 본자구나. 바탕 본자구나.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유치 해석이 되죠. 본자만큼만은 그래서 한 글자밖에 없다는 거. 이 한자는 종속 받침이 있는 거. 종속 받침이 있는 거는 되게 글자가 많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종속받침이 있는 거. 지금처럼 본이라는 건 니은이랑 종성 있죠? 초성, 중성, 종성, 우리 한글에. 니은이란 종속받침 있죠? 받침. 그걸 종성이라 그래요. 자, 보자고요. 근데, 종성이 있다는 거는 한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자, 글자가. 그러니까, 웅자 같은 경우도, 흙도 하나밖에 없어. 검을 흙. 그 외에는 흑자가 없어요. 한 글자. 본자처럼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흙도 어휘는 흙 하나만 알면 돼. 흑백. 뭐 흑색. 또 흙고 관계되는 거. 또 흙이 뒤로 오는 거. 됐죠? 한 글자밖에 없는 게 있어요. 한자에서. 근데 종속 받침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가면 웅자 같은 경우 수컷 웅자와 수컷 웅자와 고웅자 두 개밖에 없어요. 뜻이 응이 두 개야. 딱딱 글자가 두 개야. 그러니까 영웅은 뭐가 되겠어요? 영웅 그러면 수컷 곰이 오면 되진 않겠죠. 웅담 그러면 뭐야? 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두 글자 알면 두 글자밖에 없구나 하면 어이가 쉬워지는 거야. 근데 물론 문자도 이제 밑자 하다 보면 그런 설명이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 본자가 하나다. 사실 오늘 이 한 시간 강의 중에 이 글자 하나만 알아도 한자는 무지막지하는 걸 배운 거나 마찬가지. 이 밑자를 하면서 내가 일부러 해주는 거야. 자 이제는 명약 그 지지의 밑자로 가요. 자 미. 아까 여기 이렇게 됐었죠. 여기 축이었고 여기 미예요. 그럼 보자고요. 자 이게 오였었어요. 이게 몇 시였죠? 시간으로 볼까요? 네, 이게 정확히 나오죠 이제. 그럼 여기 다음 게 뭐예요? 짝수니까. 네, 이제 정확히 나오죠.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그리고 몇 월 달이에요? 7월 달. 네, 음력 6월. 음력 6월. 네,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무슨 띠야 이게? 양띠. 양띠에 양띠. 양띠. 자, 양띠도 양자가 이렇게도 쓰죠. 월이 부분 갈 때 획질면서. 그래서 성씨에 강씨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거 양자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울 밑자에 이것도 양이에요. 큰 양. 위에가 양자예요. 머리 부분 갈 때. 이건 기초 한자인데 이제 알고 계세요. 자, 양띠예요. 그 다음에 색깔은 뭐예요? 토니까. 미토니까. 황. 황색이죠. 됐죠? 명약에서 쓰는 용어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주역에서 나오는 걸 하면 또 주역을 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이거는 자 오가 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 두 번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하나 두 개 하고 양 있죠. 이렇게 가면 되죠? 이제 음이 두 개 갖고 양이 왔다. 그래서 이거는 천산. 천산이라 그래요. 하늘천, 여기는 맷산 자서. 천산 둔이라 그래, 둔. 은둔하다 그럴 때. 숨다, 숨어들다. 그래서 하늘 밑에 있는 땅이에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산이죠, 산. 이거 땅이라기보다는 산이라고 해서 몇산째 쓰니까. 하늘 아래 산. 산은 올라는 가는데 하늘 위를 못 가죠. 그래서 여기는 운둔하다. 약간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야. 여기서 싸우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잠시 뒤로 빠져 있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명약에서 보면 이게 의미가 나와요. 미토야 미토. 이게 24절기에서 뭐죠? 자, 이 앞에 게 뭐였어? 하지 또 뭐였었어요? 망종 하지였었어? 소소 대소 이렇게 나와요. 소소 대소. 자 서자도 이렇게 쓰죠. 그죠? 더울 서자. 더울 서자. 더울 서.
소소대소 하는 게. 소소대소예요. 요게 시즌이 이게 제일 더울 때예요. 그러니까 오화가 제일 병화 다음에 오화죠. 그 다음 진짜 최고 더울 때가 이때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할 때 이제 그 대소에서 오는데 요 시기가 제일 더울 시기다. 계절별로 감이 오시죠? 아유. 소소 대소. 이거는 이제 그 명략에서 오는 그 계절이에요. 자, 여기서 이 인물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미토가 이제 이 불화, 이 더운 불, 이 불이 다음 계절로 가야 돼요, 계절로. 그 계절 가기 전에 그 더위를 이제 묻혀주는 거예요. 뜨거운 거를. 뜨거운 것을 이제 이렇게 땅에서 식혀주는 겁니다. 터지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가을로 가는 거예요, 가을. 아까 한자에서 온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 덜 익었다는 겁니다. 덜 익었다. 그 대신 요게 이 미토에 오는 그 시절에 이제 그 과일 같은 걸 잘 보세요. 아직 덜 익은 과일이에요. 신금 같은 경우도 아주 익자, 다 익지 않은 국가이죠. 근데 요것도 이제 이 미토에 온 부분도. 근데 상큼해. 이제 막 시작이야. 근데 음으로 볼 때는 두 번째 시작이지만, 음으로 볼 때는 그 신금으로 가면, 신금과 다 익은 거죠. 열매가 완전히. 근데 그 전에 미토는 그 전전 단계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지금 이제 명략에 나오는 용어는 알겠죠? 그 정도까지만 해도 뭐 그냥 나머지는 이제 명략 그 강의할 때 선생님들이 그 하실 때 그 거로 가시면 되고. 지금 한자 측면에서 보면 명략에 쓰는 어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어휘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그거 지금 아까 그 본자하고 말자 그거하고 이거 하나만 더 가지시면 명력에 쓰는 용어 중에 이 제자가 있어요. 만들 제자. 생극재화 들어봤어요? 생극재화 할 때 이 제자가 나와요. 생극재화 생 극, 재화. 이게 원래, 화자를 쓸 때는 잘 쓰셔야 돼. 여기 사람 인자에다가 이거 좀 삐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원래. 이게 이제 거꾸로 지 빗자인데. 여기 이렇게 삐쳐줘야 돼요. 내려줘야 돼. 이게 나중에 이제 글자를 해석해 주겠 때. 생극재화의 의미가 뭐냐? 원래 생극재화가 뭔 뜻이죠? 명략 좀 공부하셨을 때 들으시는 분도 아실 텐데. 상생과 상극. 이것이 상생이 좋고 상극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재화하라는 건데 이 제자가 여기서 제자 한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게 여기서 내가 이 제자를 알려주느냐? 여기 좌변에 있는 이거, 요게 말미자예요. 같은 글자입니다. 예, 같은 글자예요. 이거는 전서에 보면 나와요.
설문에 짜서 똑같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같은 글자라는 걸 모르니까, 글자가, 이거 같은 글자인데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바꿔가지고, 글자체를.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근데 아까 이 밑자가 뭐라 그랬어요? 드린 거라 했죠? 아직 다 익어서 그런 그 과일이 아니에요. 아직 덜 익은 것을 여기에, 지금 여기에 칼도자예요. 요게 칼도자인데, 요건 이제 두 개 같이 쓰죠. 이렇게 칼도자하고 이렇게 써요. 같은 글자인데, 자 봐요. 이거 이렇게 쓸 거 이렇게 썼어요. 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 아까 요 밑자가 만밑자도 있다고 그랬죠. 만미. 근데 덜 아주 많이 다 익지 않은 과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다. 막 그 덜 익은 음식을 과일 같은 거를 해서 이제 만드는데, 자, 이 제자는 그런 식으로 과일로 얘기하면 그런 거야. 풋과일을 막 이렇게 썰어서 막 이렇게 만들어 맛있게. 아까 만미자라 그랬죠.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칼로 해서. 그런데 여기서 다음 단계까지 알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미자의 의미로 글자를 다 알 수 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 제자가 여기다가 이제 천천히 하나 더 해줄게요. 제가 있죠? 제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만들 제자, 제작할 때 만들 제자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밑에 오디자가 들어간 제자가 있어요. 이것도 만들 제자예요. 둘 다 만들어. 어휘 때문에, 어휘 때문에. 근데 생극 제어할 때는 위에 걸 써야 돼요. 밑에 걸 쓰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물건을 만들다 그럴 때 밑에 걸 써줘야 돼요. 제작하다 그럴 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그 어휘 가르칠 때 알려주는 건데, 요 제자는 오디자가 들어가는 제자는 유형의 물건을 만들 때. 유형의 물건을 만들 때 이걸 씁니다. 오디자가 들어가는 거. 제작하다 그러면 물건을 만들고 이런 걸 때는, 물론 제작도 뭐 요새는 무형의 물건도 만들지만 무형의 것도 제작, 음악 같은 거 그죠? 무형이라고 봐야죠. 근데 예, 위에 거는 무형의 물건을 만든다. 무형의 물건이나 무형의 어떤 것을 만든다. 제도, 법의 제도, 사회 제도 이런 건 무형이에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휘 공부할 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극제화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생극제화는 무형의 어떤 것을, 철학을 무형으로 공부하는 거, 만드는 거예요.